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낮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런 강추위 속에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이 눈구름대 영향으로 일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도 많은 눈이 오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5에서 20cm, 전라북도와 전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정도 눈이 더 쌓이겠고, 충청남도와 강원 영서, 경상남북도 서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서울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8도로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도, 강릉 4도, 대전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전주와 대구 영하 3도로 시작을 하겠고, 낮 기온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3도, 부산 6도입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